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적분에 대한 되게 중요한 개념 설명을 했어. 왜 미분되기 전에 함수에 숫자 집어넣으면 넓이가 나오게 되는지 증명을 했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이해를 한 애들이 더 적은 것 같아. 못한 애들보다. 한 10명 설명하면 뭐 한 3명 이해하나? 그래서 한 번 들으면 사실은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여러 번 보면 사실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여러 번 봐서라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지난번에 설명했던 그 정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잘 알고 있는 가정하에 문제들을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자, 정적분도 좀 유형이 많아. 그래서 유형을 좀 한 반 정도 나눠서, 한 반반 정도 나눠서 또 이렇게 촬영을 할게요. 그럼 결과적으로 정적분은 세 개네. 강의가 하나가 이제 개념 설명이고, 이제 문제 푸는 건 두 개로 나눈다 했고, 세 개 중에 두 번째 문제 풀이의 한 반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없이 그냥 문제 풀이 필요한 내용만 설명을 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보고 또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갑니다. 자, 필수의 1번 문제 보면 y는 x제곱에 대해서 이 x축과 x는 2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보면 알겠지만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어떻게 n등분해서 넓이를 계산해 보려고 해. 근데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k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부터까지 길이가 2야? 선생님, 이거 그냥 지난번에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선생님, 이거의 넓이가 0부터 2까지 함수 x 제곱의 넓이를 의미하니까 이게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근데 이거는 구분구적법이 아니야. 구분구적법이 아니라고. 선생님, 근데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불구하고 왜 굳이 우리가 이런 걸 하죠? 학교 시험에 나오니까. 정적분을 이용하지 말고 그냥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구하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노가다를 해야 돼. 잘게 쪼개고 하는 거를. 자, 이런 얘기 안 할 테니까 일단 집중해서 봐. 자, 봐야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인데 n등분을 했으니까 이 밑변의 길이가 n분의 2야. 근데 이게 k번째 사각형이다 보니까 0을 기준으로 n분의 2를 하나, n분의 2를 두 개, n분의 2를 세 개,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n분의 2를, 0을 기준으로 n분의 2를 k에 더한 놈이 되겠지. n분의 2를 k에게 더한 거. 근데 0 더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n분의 2k를 함수에 집어넣고 밑변의 길이인 n분의 2를 곱하면 이것이 바로 k번째 사각형의 넓이. 근데 거기다 시그마 씌워주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k가 난 시그마에 얘 빼곤 다 나옵니다. n분의 2 제곱하면 n제곱분의 4인데 얘까지 곱해서 나오면 n3승분의 8이 나오게 되고, 그럼 남는 게 누가 나냐면 시그마 k제곱 남거든? 근데 시그마 k제곱도 공식을 쓰지. 다시 시그마 k제곱에 대한 공식도 바로 적용을 해보면 n의 n 플러스 1에 자 2n 플러스 1이 되더라. 그래서 부모는 몇 n3승? 6n3승. 분자는 16n3승.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그래서 답은 3분의 8이 버르데그 구하고 싶은 이 부분의 넓이가 되더라. 오케이, 여기까지. 자, 필수제 2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식이죠. 자, 뭐 답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인 원뿔의 부피를 구할 때 원 기둥의 넓이, 즉 파이 R 제곱에 H를 곱한 놈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서 우리가 뿔의 부피를 계산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왜 도대체 뿔의 부피를 구하는데 3분의 1을 곱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드디어 알게 되는 거야. 우리 초등학교 배운 이유로 참.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높이를요 n등분을 합니다. 이 높이를 1등분, 2등분, 3등분, 4등분, 5등분, 7등분 하면서 5등분 이렇게 해서 n등분을 좀 해보려고 해. 얘도 근데 마찬가지로 뭐가 중요하냐? k번째가 제일 중요해. 근데 뭘 할 거냐면 높이를 n등분해서 얘를 지나면서 밑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얘를 잘라. 그래서 이러한 원기둥의 부피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 두 번째, 그냥 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얘를 지나면서 밑면과 평행한 면으로 얘를 자르게 되면 그 단면의 모양이 이렇게 원 모양이 나오게 될 텐데, 두 번째 원 기둥 또 마찬가지로 부피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 우리가 뭐 예식장 같은 데 가보면 나오는 이렇게 다단 그 여러 개 단계가 있는 그 케이크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지나면서 밑면과 평행한 면으로 도형을 자르고, 그래서 내가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기둥의 부피들을 구해보려고 해. 근데 뭔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자, 다시 미안합니다. 아, 역시 하루에 여러 개 찍는 거는 좀 부담이 되나요? 높이를 랜덤으로 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바로 한다. 우리 선생님 수업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갑니다. 얘를 지나는 평면으로 자른 이 단면을 밑면으로 하는 이러한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면서 밑면과 평행면으로 자른 단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제 구하려고 하는 부피보다 약간 큰 이러한 도형들의 부피들을 계산해 볼 거거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다? K번째 원기둥의 부피를 조사한 다음에 그것들을 또 다 더해주고 리미트엔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러한 오차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원하는 부피를 구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h인데 n 등분했으니까 얘 n분의 h, 높이도 n분의 h, 그럼 내가 궁금한 k번째 이 원기둥의 높이도 n분의 h. 반지름만 한번 구해보자고. 내가 얘를 단면을 그 도형의 중심을 지나는 이런 단면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r,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h. 근데 내가 지금 여기 꼭대기에 있는 이 삼각형은 높이가 n분의 h라는 얘기가 이 전체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길이가 원래 h인데 n분의 h가 됐으니까 길이가 n분의 1이 된다고, n분의 1. 여기 길이가 이 도형과 이 도형의 닮은 비가 n분의 1.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이 길이이자 첫 번째 이 기둥의 반지름의 길이는 n분의 r. 그럼 두 번째 얘는 그거의 두 배니까 n분의 2r, n분의 3r, n분의 4r. 그럼 k번째 얘는 얼마가 된다? n분의 kr. 부피 갑니다. n분의 kr이라고 하는 이 반지름을 제곱한 다음에 파이를 곱해주게 되면 이게 바로 이 부분의 넓이가 되겠지. 거기다가 높이인 n분의 h를 곱해주면 바로 이게 이 빨간색 기둥의 부피가 되겠지. 그래서 그 부피를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해준 후에,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해준 후에 그 다음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것이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기둥의 부피가 되게 된다는 얘기죠. 전체 원뿔의 부피가 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k가 난 시그마기 때문에 여기 있는 k가 제곱돼서 k제곱, 얘 빼고 다 나온다. n제곱이 얘까지 곱하면 n3승이 되니까 n3승으로 나가게 되고 r제곱 파이 다 나가게 되면 파이 r제곱에 h도 같이 다 나가죠. 그럼 나는 게 마찬가지로 또 시그마 k제곱이 나온다고. 근데 시그마 k제곱 어떻게 된다?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된다고. 그래서 걔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된다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된다고. 근데 여기는 이거의 극한값을 조사를 해보면 자 6n 3승분의 2n 3승이 돼서 이거의 극한값이 3분의 1이 되고 그냥 나머지 어떤 이런 미지수와 변수라든지 r제곱에 h 해주게 되면 이게 바로 원뿔의 부피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3분의 1이 어떤 이유가 사실 시그마 k제곱의 공식 때문에 사실은 이게 3분의 1이 됐던 거죠. 자, 필수제 2번 문제 또 여러 번 돌려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필수제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제 3번 문제 보면 자, 저 등식을 만족하는 A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참 쉬운 문제야. 근데 지난번에 선생님이 왜 마지막에 그 정리 증명하는 거 말고 정적분이 뭘 의미하는지 그 정의만 좀 알고 있어도, 정리 말고 증명 말고 뭘 의미하는지만 알고 있어도 이 문제 상당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고. 여기 봐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 선생님 x4승이라는 함수가 있었었는데 y는 x4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었는데 저 식이 의미하는 건 x는 1부터 x는 4까지의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근데 이거 넓이 구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은 기억을 해야 된다고. 뭐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이야 3. 그래서 내가 k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이니까 밑변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n분의 3이 되게 되고 이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대입하는 이 점의 x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1을 기준으로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시작점인 1을 기준으로 n분의 3을 k에 더한 다음에 그거를 함수에 집어넣죠. 그 다음 밑변의 길이인 n분의 3을 곱해주죠.
그 다음에 걔네들을 전부 다 더해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게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인데, 근데 이렇게 넣고 쏜 다음에 이 두 개씩을 비교해 보면 아 바로 A값이 얼마가 되게 된다? 3이 된다는 걸 간단히 알 수 있겠지. 이 펜의 주제는 뭐다? 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래서 그거의 넓이를 구하는 게 부정적분, 그러니까 미분되기 전에 함수를 구하는 게 아닌 방법으로도 계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할 수 있느냐?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요 페이지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거야. 다시 한번, 저 식의 의미가 X4승이라는 함수의 1부터 3까지, 야 미쳤다, 큰일 났다, 그지? 1부터 3까지, 그지? 1부터 3까지. 그럼 구간의 길이 2니까 요거 2로 바뀌죠? 그럼 얘도 2로 바뀌고, 얘도 2로 바뀌고, 그 다음 답도 2로 바뀌겠지. 아, 참 실수 많이 해, 그지? 암튼, 오늘은 NG 없어. 그냥 무조건 다 가는 거야. 자, 그래서 두 개 비교하면 이제 답이 2라는 거 확인하시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페이지의 주제가 이 식의 의미가 X4승이라는 함수의 1부터 3까지의 넓이를 의미하게 되고, 물론 이거에 함수에서 막 아까 얘기했던 뭐 대괄호 쓰고 뭐 해가지고 빼고 뭐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계산할 수, 이렇게 N등분해서 계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바로 필수예제 3번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면 이보다 더 쉬운 문제는 사실 없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적분은 그냥 미분되기 전에 하는 거 집어넣어가지고 빼고 뭐 하는 그것만 알고 있는 친구들에겐 아주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지. 자, 필수예제 4번 문제 하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필수예제 4번, 그 다음에 5번, 자 하나까지 한번 더 진행을 해볼게. 4, 5, 6, 7번 정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어떤 개념 정리 없이 그냥 요거를 어떤 한 성명을 하면서 그냥 바로 문제를 풀 거니까 어떠한 성질이 이 정적분에 있는지 그것도 꼭 확인을 해보면서 한번 천천히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는 요거 먼저 한번 볼게. 쟤는 넓이를 구하는 구간이 0부터 2인데 얘는 넓이가 2부터 0이야. 뭔가 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 그지? 2부터 0까지 넓이를 구한다. 0부터 2까지 넓이 구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2부터 0까지 넓이를 구한다는 건 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지. 근데 나는 지금 이거 그냥 계산하겠다는 거지 어떤 의미를 따지겠다는 게 아니야. 지난 시간 설명할 때 마지막 설명했던 세 가지 기억해두자고 했었던, 마지막에 이쪽에 증명했었던 아래 위를 바꿔주면서 앞에 부호가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적분의 지금 성질 하나 설명하는 거야. 정적분, 우리 리미트하고 시그마의 합이라고 보면 돼. 이 인테그랄이라는 기호가 리미트하고 시그마의 어떤 합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리미트하고 시그마가 둘 다 가지고 있는 성질, 뭐 상수 튀어나간다든지 따로따로 계산하는 그런 것들이 적분에서 다 똑같이 사용이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2가 안으로 들어와 전개가 된다고. 여기 숫자가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X랑 상관이 없는 놈들은 이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느냐, 0부터 2까지 2x-2x제곱 요거에 dx라 쓸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계산해야 되는 게 얘하고 얘를 더해야 되는 거지. 어? 근데 넓이를 구하는 구간이 똑같아. 참고, 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하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누구누구? k제곱하고 더하고 싶어? 그럼 그냥 따로따로 계산하지 말고 k는 1부터 10까지 2k 더하기 k제곱 한꺼번에 계산해라. 비슷한 성질에 의해서 넓이를 구하는 구간이 일치를 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두 개의 식을 한꺼번에 더한 다음에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0부터 2까지, 자 2x제곱이랑 마이너스 2x제곱 더하면 사라지고요, 2x하고 1만 남게 됩니다. 이 안에 2x 더하기 1만 남게 돼. 계산할게. 요거 미분되기 전에 함수 구해보면 x제곱 더하기 x, 다시 한번 이건 적분상수 안 쓴다는 거, 거기다가 0과 2를 집어넣고 계산한다. 그래서 2 집어넣으면 6이고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걔 빼가지고 정답 얼마? 자, 6이 정답이 된다. 이게 왼쪽 문제. 자, 오른쪽 문제도 보도록 할게. 자, 여기 있는 다양한 적분 계산 또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그냥 어떤 공식 개념 뭐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잘 한번 들어봐. 어? 적분 구간 똑같으니까 계산하고 싶은데 얘는 x에 가는 적분이고 얘는 t에 가는 적분이야. 그럼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공식 뭐냐? 선생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k제곱이나
시그마 X는 1부터 10까지의 X제곱이나 시그마 P는 1부터 10까지의 P제곱이나 다 똑같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어떻게 된다고? 0부터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1의 DX와 같은 결과를 가게 된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얘하고 얘를 계산해 보려고 하지. 그랬더니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 안에 두 개 적분 구간이 똑같기 때문에 이 두 개씩을 더해주면 더하기 1 빼기 1 사라지니까 누가 남냐? 아 0부터 3까지 너도 x제곱 나도 x제곱 이 x의 제곱이 남게 되게 되고 그럼 부정 적분 구해볼까? 3차씩 올라가야 되니까 3분의 2 x3승에 3과 0을 집어넣어 빼면 되고 3 집어넣으면 27에 3 약분되니까 9가 되고 18에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이거의 결과는 얼마가 되더라? 아 18이 되는 거야. 밑에가 0이면 그냥 위에 숫자만 집어넣으면 답이 되는구나. 정답 18. 두 번째, 요건 좀 주의해야 돼. 얘들아, 시그마는 이게 된다?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AK의 시그마 K는 1부터 아니 1부터가 아니라 5부터 10까지 AK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그럼 이거 합해서 한꺼번에 K는 1부터 10까지의 AK라 쓸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얘가 4야. 그럼 안 되지. 왜냐면 네 번째 항을 두 번 계산하니까 이 수열에서는 얘랑 얘가 이웃한 자연수여야 되지만 근데 적분해서 볼까? 적분해서? 야, 여기 함수가 있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는데 내가 넓이를 구하려고 해. A부터 C까지 fx의 dx를 계산하려고 해. 근데 걔를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 않냐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 계산하고 싶어? 그럼 이거 나눠서 계산하자. A부터 B까지 fx의 dx 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B부터 C까지 fx의 dx를 따로 계산해도 되는 거고 거꾸로 얘를 이렇게 하나로 합칠 수가 있는 거고 나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어달리기 공식이라고 해. A에서 시작을 해서 B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B부터 다시 C까지 넓이를 구하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얘는 A부터 C까지 넓이를 계산하는 거구나. 합체 같아야 돼. 여기는 수열은 이게 달라야 되지만 적분은 넓이가 같아야 되니까 얘 같아야 된다고 비슷하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 안에 함수식이 똑같네. 근데 0부터 2까지 넓이 계산한 줄 알았는데 2부터 3까지 넓이를 더 계산하니까 그냥 한꺼번에 0부터 3까지 계산해도 되는 거구나. 응? 0부터 2가.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지웁니다. A부터 B까지 넓이 구하는 줄 알았는데 B부터 C까지 또 구하니까 한꺼번에 A부터 C까지 계산하자. 똑같은 함수식에 대해서 0부터 2까지 똑같은 함수식에 대해서 0부터 2까지 넓이를 구하는 줄 알았는데 2부터 3까지 또 넓이를 구하니까 0부터 3까지 그냥 4x3승 마이너스 2x 더하기 4에 대한 적분을 계산하면 되겠구나. 적분해주면 자 x네 제곱에 올라가요. x제곱에 올라가요. 자 올라가. 뭘 올라가 그제? 0과 3. 0 집어넣은 거 의미 없고 3만 집어넣어 보면 자 81에 3 집어넣으면 빼기고 집어넣으면 더하기 12. 그래서 84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자 여기까지 필수 이제 4번의 오른쪽 문제 해결해 봤고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분 구간에 따라 넓이가 함수식이 달라지는 정적분은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한 얘긴데 뭔 소리야 선생님? fx 한번 볼까?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x값이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x는 1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진다고? x가 1보다 작냐 x가 1보다 크냐는 어디다 붙여도 상관없다 했지. 근데 보통 큰 쪽에 붙이긴 하지만 둘 다 붙여도 상관없는 거거든. 어차피 1이면 0이니까 저 절대값이. 그럼 x가 1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 0이라 생각하면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정리해주면 뭐가 되냐? 이 x에 더하기 1이 돼. 근데 x의 값이 1보다 커서 얘가 그냥 나면 뭐가 되느냐? 4x-1이 되지. 함수식이 다르다고. x가 1보다 작으냐? x가 1보다 크냐에 따라. 그러니까 넓이를 구할 때도 따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아까 하나를 합쳤지. 근데 얘를 따로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서 2까지 한꺼번에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1에서 우리가 나눠줬어. 그래서 1까지의 fx의 dx와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의 fx의 dx로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돼. 근데 봐봐. 얘는 지금 x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런 상황 얘기하는 거거든. 뭐 너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 한 줄? 아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 아 또 나중에 설명하자니 또. 야 봐. 예를 들어 x가 1인 이 점에서의 넓이가 없지.
그러니까 사실은 x가 1보다 크거나 2보다 작다나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나 2보다 작거나 같다나 우리가 함수식에서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적분에서는 사실 상관이 없다고. x가 딱 1일 때의 넓이는 없으니까. 2분의 길이가 없으니까. 그 얘기 한 거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라는 건 x값이 1보다 작은 상황이고 그럼 함수식 위에 걸 써줘서 내가 2x 더하기 1을 적분해 주실 것이고 얘는 지금 현재 x의 값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는 바로 4x-이란 밑에 식을 이용하겠다는 뜻이죠. 자, 계산은 너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 계산한 거 많이 보여줬으니까 지금부터는 계산 안 해. 정적분의 결과 나오면 이거 계산하는 건 니네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해준다. 요거 미분 전에 미분 전에 함수 찾으면 x제곱 더하기 x인데 거기다가 뭐하고 뭐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2하고 1을 집어넣어야 돼. 그럼 위에 숫자 1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2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빼기 2니까 2야. 어? 다시 마이너스 2 집으면 4 빼기니까 2야. 그래서 위에 거 집어넣은 거에서 밑에 거 집어넣은 걸 빼주게 되면 얘의 결과는 0. 어? 이상해. 요거 한 번 더 해볼까? 이상하진 않아. 미분되기 전에 함수를 구해보면 올라가. 그러면은 2x제곱에 마이너스 x인데 거기다가 내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1하고 2를 집어넣어 빼보려고. 그럼 2 집어넣으면 얼마냐? 8 빼기 2인 6. 2 집어넣으면 1 넣으면 2 빼기 1인 1. 빼서 정답 얼마다? 5다. 0하고 5하고 더해주게 되면 최종적인 정답 5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적분에 계산 나오면 여기까지 나오면 더 이상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자, 요 문제 조금 주의해야 된다. 재미난 문제니까. 자, 복습하면서 잠깐 얘기 좀 해볼게. 우리가 예를 들어 y는 x-1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었었는데 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x 대신에 x 더하기 2를 대입해서 y는 x 더하기 2 빼기 1이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 됐지? 근데 x 대신에 내가 x 더하기 2를 대입한다? 이거는 x축방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라는 걸 의미하게 돼. 평행 이동을 한다는 걸 의미하게 돼. x 대신에 x 더하기 2를 대입하면 x축방으로 반대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는 걸 의미하거든.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현재 주어진 식은 fx인데 여기 지금 아 이거 마음에 안 들게 x 빼기 1이 지금 현재 주어진 거야. 마음에 안 들게. 그럼 내가 쟤를 fx로 만들려고 그럼 내가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되냐면 x 더하기 1을 대입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 있는 요 놈에도 x 더하기 1을 대입해 줘야지. 그래서 피적분 함수가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1 빼기 1이 되니까 fx가 되는데 근데 지금 내가 하는 x 대신에 x 더하기 1을 대입한다는 게 x축방으로 마이너스만큼 평행이동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적분 구간도 똑같이 x축방으로 마이너스만큼 평행이동해서 얘를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1만큼 똑같이 평행이동해서 얘를 계산해도 돼. 제가 이렇게 되게 된다고. 미적분 2에서는 치환 적분으로 설명하는데 미적분 1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평행이동 정도로 기억해 준다. 평행이동 정도로 x 대신에 x 더하기 1을 대입해. 그래서 x 대신에 x 더하기 1을 다 대입을 한 거야. 근데 적분 구간도 그러면은 x축방으로 마이너스만큼 평행이동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가겠습니다. 함수가 지금 현재 1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지? 그럼 이것도 네가 아 0부터 1까지로 왜 1을 기준으로 지금 나눠져 있으니까 0부터 1까지와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로 네가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된다. 앞에 있는 x 더하기 1은 그대로 있는데 앞에 있는 x 더하기 1은 그대로 있는데 뒤에 있는 fx가 x값의 범위에 따라 다르구나. 그럼 얘는 x값이 0과 1 사이에 x값이 0과 1 사이에 그럼 x값이 1보다 작으니까 위아래 중에 위의 식이 바로 사용이 되고 그럼 얘는 반대로 x값이 1과 2 사이면 x값이 1보다 큰 거니까 여기는 밑의 식이 사용이 된다. 왜 이렇게 생겼어요? 2 빼기 x. 그래서 이거 전개한 다음에 계산해 주는 건 니네가 하라고. 알겠지? 어? 미분되기 전에 함수 구하고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근데 나도 그런 실수를 했지만 여기다가 1 넣고 0 넣고 빼는 경우 있어. 적분 안 하고. 근데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알겠죠? 자, 필수예제 6번 문제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적분이고 필수예제 7번 문제가 주기 갖고 있는 함수의 적분이고 오케이. 6번 7번 합니다. 두 가지 문제 하고 오늘 촬영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자, 필수예제 6번 7번 문제 흐름상 딱 6번 7번까지 하면 좋은 것 같으니까 6번 7번까지 설명을 좀 할게. 제목이 뭐니?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적분이야. 자,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부분들은 미분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 적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려고. 여기 잠깐 봐봐. 적분 변수가 다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언제든지 x로 바꿀 수 있다 했고, 그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식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식은 같은 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fx라고 표현을 해보자고. 그럼 또 연습 한번 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fx의 dx였어. 근데 얘를 위아래로 바꿔. 더하기로 바꾸면서 위아래를 바꾸지. 1부터 2까지의 fx dx 됐지. 그랬더니 이어달리기 공식에 의해서 얘는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바로 4x3승의 마이너스 3x제곱에 더하기 2x의 마이너스 1. 자, 이거에 dx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할 테니까 잘 들어. 우리가 우함수라고 하는 표현을 써. 정의는 이래. 마이너스 x하고 x하고 함수값이 같은 거. 대표적인 함수가 x제곱이 있겠죠. 봐봐. x제곱에 마이너스 x 누나 x 집어넣어. 어차피 똑같이 x제곱 되고. 상수항 5. 뭐 이런 상수항도 그렇지. 뭐 집어넣을 게 없어, 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fx가 만약에 5다.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그러니까 fx가 예를 들어 만약에 상수항 5라고 한다면 f에 마이너스 x라 해서 달라질 게 있냐고. 똑같지. 그래서 우함수라는 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 변함이 없는 식, 즉 이러한 짝수 차액 차수를 갖고 있는 이런 식들을, 차수가 짝수 차인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우함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럼 반대되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 있냐면 기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기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기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기함수는 f의 마이너스 x가 정의야 마이너스 fx가 되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마이너스 1하고 1에서의 함수값이 같은 게 아니라 반대 부호가 되는, 예를 들자면 x3승 x 등과 같은 홀수 차의 차수를 갖고 있는 이런 놈들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냐, 바로 기함수라고 얘기하게 돼. 근데 우함수 x제곱의 함수 니네 머릿속에 알겠지만 항상 이 우함수의 그래프는요 y 축의 대칭이 되게 되고, 기함수라고 하는 함수는 항상 어디에 대칭이 되게 되냐면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게 돼. 근데 얘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잖아?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 똑같으니까, 기억해서 오늘 좀 설명이 좀 급한 것 같아. 자, 우함수는 차수가 짝수 차인 함수를 얘기하게 되고, 걔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만약에 적분할 일이 생긴다면 0부터 a까지 적분한 다음에 그거에 두 배를 해도 되지 않냐, 데칼코마니처럼. 기억해 두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우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그냥 0부터 a까지 우함수 적분한 다음에 그거에 두 배를 해도 계산이 없다. 상관이 없다. 밑에가 0이면 계산이 편하거든. 근데 기함수는 말이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잖아. 그럼 이 구간은 함수값이 음수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함수를 값을 가지고 높이를 계산하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높이가 부호가 음수가 돼. 근데 높이가 부호가 음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호를 바꿔 계산을 하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결과가 3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한 결과도 똑같이 3인데 이렇게 함수값이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결과가 만약에 2라고 한다면 얘는 넓이는 똑같지만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똑같은 계산을 하더라도 부호가 정반대가 나오게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할 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할 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 우함수를 적분하게 되게 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결과와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결과가 값은 같지만 부호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둘을 더하게 되면 뭐가 되게 된다? 0이 되게 된다. 자, 선생님이 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좀 하는 것 같아.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주기함수는 다음 시간에 그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수업시간에 좀 임박을 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짝수차 함수는 반으로 접어도 되고 홀수차 함수는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여기서 대칭되는 구간이고 여기는 3차식이나 여기는 1차식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얘만 해볼까? 2x의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적분을 계산해볼까? 그럼 이거 미분되기 전에 함수가 뭐가 되냐면 x제곱이 되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2하고 2를 집어넣어 볼 거거든?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4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4고 뺐더니 0이구나. 커봐! 0 된다니까. 홀수차 함수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하면 0이 되는데 뭐하러 계산하냐? 다음부터는 계산하지 말자 이거야. 대칭되는 구간에서 홀수차 함수는 계산하지 말자고.
근데 그렇게 남게 되는 이러한 짝수 차수를 갖고 있는 이런 함수들도 짝수 차수를 갖고 있는 이런 함수들도 어떻게 얘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할 걸 0부터 2까지 적분한 다음에 두 배 하자. 이렇게 반으로 접자는 얘기죠. 델카 코만디처럼. 그래서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3x제곱에 마이너스 1 요거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에 두 배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컸니 좀 할게. 마이너스 20이래. 근데 요거 이게만 딱 하고 마무리 할게. 적분 결과가 왜 음수냐. 선생님 분명히 정적분의 결과는 넓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적분 결과가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 구간의 함수가 음수값을 이렇게 갖게 된다는 거야. 요거에 대한 얘기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른쪽 문제까지만 풀고. 그래, 오른쪽 문제. 자, 시간 한번 보고. 자, 그럼 일단 다음 강의 때, 이게 좀, 역시 아마추어는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러면 뭐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6번부터 이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요 부분 설명했고, 이제 6번의 오른쪽 문제, 여기까지 설명하고 그래. 아이, 설명하고, 씨. 오늘은 NG 없다 그랬어, 그제? 아까 몇 번 NG가 나와가지고 다시 찍고 다시 찍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금 수업 시간에 좀 임박해서 쌤이 좀 부지런히 설명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얘를 우리가 우함수라고 한다고. 우함수 어? Y식 대칭. 근데 X제곱이랑 X제곱 곱하면 X4제곱 돼. X제곱이랑 X3제곱 곱하면 이거 X5제곱 되고 X3제곱이랑 X3제곱이랑 곱하면 이거는 X6제곱이 돼서 우랑 우함수 곱하면 우함수고 기함수랑 기함수 곱하면 우함수인데 우함수 기함수 곱하면 기함수야. 이 성질 좀 기억해줘. 근데 fx가 지금 현재 우함수래. 자, 갑니다. fx가 우함수야. 다시 우 곱하면 우 기 곱해도 우. 근데 우기 서로 다른 종류의 함수를 곱해주면 기함수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갑니다. 이거 x 곱하기 fx에 더하기 fx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dx라고 계산할 수가 있다. 근데 얘가 지금 현재 fx가 우함수라 했거든. 근데 얘는 기함수거든. 그럼 우함수하고 기함수 곱하면 뭐 된다고? 이게 기함수가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대칭되는 구간에서 얘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남은 우함수 마저도 0부터 2까지 fx의 dx를 계산한 다음에 반으로 접어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할 걸 0부터 2까지 적분한 걸 2배 하자. 그래서 이게 2배로 계산해도 되고 문제에서 주어진 결과가 요 결과가 4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요거의 값은 8이 되게 된다. 요까지. 자, 복습하시고 알겠죠? 다음에 이제 7번부터 정적분의 나머지 내용 쭉 이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